와처가 진짜 초코 쓰기 제일 어려운 거 같네. 다른 캐릭들은 다 초코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얘는
게임 길고 저 놀반 아니었어도 보통
이러면 잡았네. 동전을 몇 개 던져봐라. 교훈 한 개가 모자라면 교훈 두 개는 어떨까요? 파도라? 모임? 본업이랑 증신 수양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주판이다. 존엄도 나왔네. 존엄 저거 써야 되나? 개인기 버리는 거 좀 아쉬운데. 모독을 버릴까? 존엄. 존엄 말고 증신 수양 줘. 안 쓸래 그냥. 규준의 자살이고 배도 결코 배도 수행 눈치 없네. 오메가 쓰면 너무 세서 교훈 못 볼 것 같은데.
결국 슬라임 안쪽에는 요행. 드로 카드 좀 주면 안 될까? 안 되면 말고. 축성이랑 뒤처리 중에 뭘 남기지? 축성 축성 쉬프트 667 두 번째 알파. 아니 증시소양 왜 여기서 나와? 화단 화단 화 화단 화 아니 무슨 잭팟이냐고. 화단 화단 하드코어 첨탑 미션 성공. 이게 되네. 이거 몇 퍼지? 화상 50퍼 단타 30퍼 50퍼 30퍼 50퍼 30퍼 쉽지 않음. 아 다음 턴 저거라서 안 되는구나. 영체화라서 13대 될 수도 없고. 장화? 아 장화님 그래도 성공. 잉크병 잉크크 넷마블병 축성 쓸모없는 팁 교훈도 딜리에서 안 나옴. 웨세나 가지도 마찬가지. 근데 웃긴 건 발굴은 나옴. 오메가 파워
포션 괜히 먹었나? 홈 포기 여류 아니 마요 한 번만 딸깍하면 8방어인데 여류는 강화된 거 7방어네 돌겠네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 뭐 화단을 얼마나 하는 거야 지금 지나갈 것 같네 뭐 안 맞을 방법도 없네 돈 보는 거 힘들 것 같은데 미친 저주 인형
안 돼. 잉크병 이 자식. 좋은 직은 보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. 시계 때리네. 체력은 다시 채우면 된다. 체력은 다시 채우면 된다. 빡치네.
아니, 여기서 마요가. 마요 또 나왔으면 거의 다 했네.
심장 왔었는데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손절을 당하는 거야. 240메가 오메가 펀치 오메가 펀치 고구마 소소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